저희 회사랑 같이 협력 관계로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신 것들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락할 수 있도록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시칼라 내비게이터 7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매주 CMS 강의, 기초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쉬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CMS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 강의에 대한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 직접 모이거나 이런 장소에서 수업 듣는 게좀 여유롭지 않은 그런 세상이 좀 됐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런 기초 강의들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공유하고, 그리고 좀더 고급 강의나 질의응답 강의들은 오프라인 모임으로 해서 강의하는 형태로 지금 변환을 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저희 칼라 내비게이터 7이 나왔는데, 칼라 내비게이터 7에 대한 인지도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전달을 좀잘못 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하려고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라 내비게이터 7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칼라 엣지 시리즈를 안 쓰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기서? 칼라 내비게이터를 안 쓰고 계시는 분. 네. 네. 아, 칼라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이요? 모니터는 있으시고요. 또, 예, 모니터는 어떤 거 쓰세요? 예. 델 쓰세요? 델 어떤 모니터 쓰세요? U. 아, 울트라 샤프 시리즈요? 괜찮죠? 올해 얼마나 쓰셨어요? 7, 8년. 바꾸실 때 되셨네요.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3100인가? 3005인가? 울트라 샤프 시리즈 하나를 퇴학을 시켰어요. 12년 만에. 12년 쓰다 버렸는데요. 버릴 때 되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직 버리지, 아예 버리진 못하고 작업실 한 구석에 처박혀 있긴 하는데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거 쓰세요? 네. 맥북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맥북에 있는 그 모니터? 뭐 외부 모니터는 안 쓰시고요? 또 다른 모니터 쓰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칼라 있지 말고? 네, 어떤 거 쓰세요? 다 이주 쓰는데 네. 알파 스캔이요? 알파 스캔은 어때요, 좀? 저 알파 스캔은 경험은 없어요. 알파 스캔은 직접 써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뭐 예전에 U 플러스나 뭐 이런 거는 좀 실무에서 쓰는 거좀본적 있고요. 모니터 주로 어떤 모드나 어떤 환경에서 좀 많이 써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모니터로? 사진 작업? 네. 네? 포토샵 작업. 또? 다른 거안 하세요? 인터넷 봐야죠. 인터넷 안 보세요? 영화도 봐야 되고. 영화 안 보세요? 아, 그건 또 다른 모니터, 큰 TV나 이런 큰 모니터. 뭐 다른 것도 어떤 환경에 작업하시나요?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 계세요? 혹은 뭐 영화나 이런 쪽. 아, 그쪽은 아직 많이 안 쓰시는 거. 물론 칼라 내비게이터와 에이조라는 인식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진 쪽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칼라가 중요한 그 이미지 쪽의 분야는 사진이 전부였어요. 이제서야 막 영화나 영상이나 이런 쪽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환경에 필요한 것들은 무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모니터에서 뭐 중요한 것도 있고, 잘못 알려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모니터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중간에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뭐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니터의 구성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 간단히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칼라 내비게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칼라 내비게이터 7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것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요. 예전에 6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많이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없어진 기능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고 쓰기 편하게 정리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그 업데이트가 되면서 지금 7이니까 벌써 7번째 메이저 업데이트거든요. 칼라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소프트웨어이기도 해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에이조라는 하드웨어를 같이 생산하는 곳에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에이조 모니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알려진 부분이 좀 적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요. 모니터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P&I 때 그 저희 부스에 와서 세미나 들으신 분 계세요? 들으셨어요? 또 들으신 분 있어요? P&I 쇼 할 때? 왜냐하면 그때 이 앞에 부분은 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앞에 그 이 슬라이드 자료도 그때 만들어진 자료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니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여기서 칼라 내비게이터 7을 실행시켜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모니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리면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요즘은 얘기를 해요. 사진이나 칼라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로 본다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없다고 해서 다 나쁜 모니터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고 어떤 거를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쓰임새마다 모니터를 다르게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업을 통해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조건 에이조 모니터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되는 분야에서 적절한 형태의 선택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내용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는 사진 쪽에 대한 얘기고 그 외의 것들은 잠깐 언급을 하거나 뭐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조의 제품군도 아주 심플하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있는 것과 하나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없는 것. 그럼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있는 건 왜 있어야 되느냐? 정밀하게 색깔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에서 써야 된다는 거죠. 정밀하게 색을 컨트롤해야 되는 분야라는 건 뭐냐면 색 자체, 모니터가 주어지는 색 자체가 정밀한 거는 기본이고요. 그거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기준점 중에서 가장 베이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모니터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원고를 작업하는데 나는 사진을 작업을 해요. 사진을 작업하고 있고 이 사진을 다 작업한 후에 인쇄소로 보낼 거예요. 혹은 이 작업이 다 완료된 후에 우리 회사 웹 디자이너한테 보내줄 거예요. 라고 결정이 났다 그러면 얘에 대한 색 공간은 sRGB가 조금 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가 sRGB를 보여주고 있어야 내가 작업한 게 어떻게 출력되고 어떻게 웹에서 보여줄지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1대1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진 하나 찍어서 웹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쇄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멋진 잉크젯 프린터로 파이널 프린트를 해서 멋있는 포스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또 그 용도로도 쓸 수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에요. 내가 찍은 사진을 우리 회사 홍보 동영상에 중간에 들어가는 클립으로 쓰고 싶어요. 그럼 동영상용으로 변환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기획하고 있는 영화의 한 꼭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시뮬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모니터예요. 그리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갖고 있는 장점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캐주얼하게,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일단 이미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가 크니까 눈도 좀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오랜 동안 봤을 때 피로도도 좀 적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갔다가 노니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부피가 커. 그럼 안 되겠죠. 최대한 공간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굳이 정밀한 칼라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가격을 좀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도 좋은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칼라엣지 시리즈는 정밀한 칼라. 아까처럼 다양한 색깔 환경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모니터가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모드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그냥 뭐 웹 디자인, 뭐 웹도 보고 뭐 인터넷도 하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sRGB밖에 지원이 안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재밌게도요, sRGB보다 더 큰 영향이 필요하지 않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모든 TV는요, NTSC라는 표준 규격을 따랐어요. 아날로그 TV는요. NTSC는 sRGB보다 작은 영역을 가져요. sRGB는 더 컸어요. 그거보다도. 그리고 그 NTSC라는 표준 규격은 sRGB 안에 들어가는 표준 규격이에요. 그래서 sRGB로 표현되는 사진들은 NTSC에서 효과적으로 보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Full HD라고 하는,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TV에서 많이 보고 있는 Full HD라고 하는 색상의 표준 규격은요, REC709라고 하는 규격이에요. REC709라는 규격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sRGB랑 거의 유사해요. 거의 같은 사이즈고요. 약간 색깔의 시프트만 있을 뿐이에요. 감마값 조금 다르고. 약간.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는 sRGB 가지고 충분히 색깔이 다 커버가 돼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색공간이 필요한 건 뭐냐?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직 보급화되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 UHD 방송. UHD 방송에는 기본적으로 색공간이 REC2020이라고 해서 좀 더 넓은 색공간을 가져요. 요거는 sRGB보다 조금 더 커요. 어도비 RGB랑 거의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좀 작고요.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예요. 여기에 플러스 HDR이 붙으면 이제 어마어마해져요. HDR까지 붙으면은 BT2100이라고 해서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의 색공간과 확장된 개념의 밝기 농도를 가져요. 커브값도 달라지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요, HDR은 아직까지 제대로 구현되는 게 없어요. 요즘 막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모니터 회사에서 우리 HDR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00% 조건에 해당하는 HDR은 아니에요. HDR은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가지고요, 이 밝기 개조가 넓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넓게 보이냐면 사람 눈이 평상시에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나가서 보면 1대 300만 대 1 정도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볼 수 있어요. 콘트라스트 비율 한 300만 개의 개조 대역을 나눠서 느껴요. 솔직히 말하면 느낀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300만의 옆에 인접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우리가 이 두 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냐? 힘들어요. 전문가들도 쉽지 않아. 어쨌거나 그 정도의 밝기 차이를 가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종류의 모니터도요, 300만 대 1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갖는 모니터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던 것이 100만 대 1의 콘트라스트 비율. 다시 말해서 모니터에서 1000니트, 초가 1000개가 있는 밝기를 뿜어내는 정도의 모니터를 목표로 해서 HDR 10+랑 돌비 HDR이라는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규격에 해당하는 모니터로 보면 아마 조금 더 넓은 색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러려면 그렇게 찍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다수의 디지털 카메라의 로우 파일은 그 정도 색력을 갖습니다. 그 정도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가질 수 있어요. 이미 찍어놓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단지 컨버팅만 잘해주면 돼요. sRGB, 어도비 RGB가 아니라 BT2100으로 컨버팅만 잘해주면 그 안에 집어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모니터가 아직 싼 놈이 없어요. 얼마 전에 애플에서 하나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모니터가 뭐 5,990불이죠. 그럼 600만 원이 좀 넘어요. 한 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만 150만 원인가요? 그렇게 나왔죠.
그럼 그거 다 하면은 800만 원짜리 모니터예요. 그래서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애플이 이렇게 비싼 거 내놨어? 그런데 A조에 3천만 원짜리가 있죠. 4천만 원짜리 모니터가 있어요. 정확히 3,850만 원짜리 모니터인데 그 모니터가 애플에서 나온 것보다 먼저 나온 거고요. 훨씬 하이스펙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HDR 컨텐츠들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 생산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애플에서 볼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색깔을 갖는 정도, 천 니트의 TV를 만들 수 있는 전 세계의 기업은 한 세 군데 정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소니, 또 하나는 파라소닉이었나 히타이치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번에 그 CP플러스에서 두 회사가 나왔었는데 AK가 나오면서 이 규격을 따랐어요. AK가 HDR을 기본 규격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랑 마지막에 한 회사가 LG예요. LG에서 OLED 방식으로 1000니트짜리가 나와요. 아직까지 시판, 이렇게 보편하게 깔려있진 않지만 요 정도가 HDR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모니터의 형태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HDR까지 가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부담이 좀 커요.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145 같은 모니터를 앞에서 보시면 되게 눈부셔요. 눈 아파요. 저희도 작업 오래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HDR 작업자들도 작업을 오래 못한대요. 눈이 너무 아파서. 너무 밝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비율이 워낙 센다는 것은 밝은 점과 어두운 점의 개조가 너무 많거든요. 대신에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디테일이 느껴져요. 입자도 저는 입자가 디테일을 관여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밝기의 차이, 콘트라스트 비율의 차이가 나니까 그 질감이 훨씬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분명히 달라져요. 요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극장에 도입될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면 극장에서 뭐 예를 들면 다 그 스타워즈의 마지막 시리즈 정도, 마지막 편 정도는 HDR로 아마 포매팅 돼서 극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스타워즈가 제일 먼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적용하니까요. 어쨌거나 그런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